네, 강영재 ES 커플의 시연이 시작이 됐습니다. 야, 처음부터 이렇게 우아하고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요. 오늘 이 처음 보여준 이 시연의 춤의 종류가 뭐라 그러죠? 이게 지금 왈츠라고 하는 춤이거든요. 네. 들으시면 4분의 3박자 음악이 아주 우아한 음악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시네요. 네. 오늘 이 왈츠의 포인트는 춤의 포인트 저희가 감상할 포인트를 한번 얘기를 주신다면 어떤 포인트를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? 네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왈츠는 4분의 3박자고요.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승화감 운동을 해요. 네. 그래서 발끝으로 섰다가 내려가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바닥이 아까 저도 서봤지만 평소 때 마루가 아니신데도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. 네, 평소에 흔히 하던 거뭐그 플로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. 춤을 매끄럽게 지금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리듬 댄스를 하시잖아요. 그러면서 좀 왈츠도 좀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. 과거에 옛날에는 조금 했습니다. 네, 보니까 어떠세요? 춤 보니까. 예, 춤이 왈츠라서 그 장엄하고 아주 근엄하다고 할까요? 그러면서도 유유하게 흐르는 세느강처럼 오랜 역사를 말해주듯이 아주 스토리를 써나가면서 아주 주고 있네요. 세느강이라 표현을 하셨어요. 보니까 네, 물 흐르듯이 정말 멋지게 잘 어우러진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춤 왈츠 잘 추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끝으로 서는 동작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이제 풋워크라고 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죠. 그리고 또 음악적인 감성을 가미하면 이제 아름다운 춤이 될수 있을 겁니다. 네. 아우, 두 분의 의상도 참 멋지네요. 그죠? 맞습니다. 네, 이 댄스 스포츠는 동작도 화려하지만 또 의상도 그에 걸맞게 화려해서 보는 재미가 또두 배가 되겠습니다. 네. 네, 검은 바탕에 빨간 저 치마가 어쩜 저렇게 잘 어울리죠? 네. 아마 어쩌면 조금 이따 탱고를 하실 것 같아요. 저 의상은 탱고에 너무 어울리는데요, 색깔이. 네. 그리고 이렇게 왈츠를 탁 치는 모습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자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얼굴 표현들이 단 그때그때마다 좀 변하는 그런 느낌.